6월 15일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댄 가란 계곡에서 양국 군인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국경 충돌이 있어 왔지만 사망자 발생은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국 분쟁의 도화선인 불명확한 국경선은 역사가 깊습니다.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영국이 1914년 히말라야 산맥의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설정하며 시작됐습니다. 인도와 중국 모두 맥마흔 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962년 전쟁까지 벌였으나 결국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고 대신 설정한 실질 통제선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수십 차례 국경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분쟁의 중심지인 가란 계곡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악사이친 지역으로 들어가는 문고리입니다. 악사이친은 1962년 전쟁을 거쳐 중국령이 되었으나 인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처럼 양국 모두에게 가란 계곡은 악사이친 지역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도에게는 가란 계곡이 원래 자신들의 영토였던 악사이친 지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나아가 파키스탄과 접경한 카슈미르 지역 전체의 안보와도 직결된 지역입니다. 중국에게 역시 가란 계곡은 중국의 약한 고리인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자치지구를 연결하는 곳으로 둘을 잇는 중국도 219번 도로가 바로 악사이친 지역을 지납니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피해에 직면해 이번 사태로 인한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 내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경제 및 정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제품을 부수거나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인도 내 반중 시위와 정서가 이번 국경 충돌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한 힌두 중심주의 국가를 강조해온 모디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안보 전문가인 애슐리 텔리스는 향후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나아가 가란 계곡 사태를 계기로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전략과 유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유는 단연간 지출 예산에 대한 EU 정상 간 영상회의가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나 7월 중 다시 합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단연간 지출 예산은 7년 단위의 EU 장기 예산안으로 예산 집행의 규모와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988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연간 지출 예산은 작년 말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그린딜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친환경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에너지, 순환경제, 스마트 운송, 지속가능한 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지출 예산은 1조 8,500억 유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춘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경제회복기금의 경우 EU 회원국들이 보조금과 대출이라는 상이한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합의에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명 검소한 사기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보조금보다 대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7월 중 EU 정상들이 단연간 지출 예산에 합의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수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최종적으로 단연간 지출 예산을 채택할 계획입니다.